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인천지법 행정 1회 2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허 전 의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달 허 전 의장은 5.18 폄훼 논란 내용이 담긴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의장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됐습니다.